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실 종목으로는 코스맥스 MBT, 제시스 메디칼, 호텔신라, 한국콜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 MBT인데요. 건기식 ODM 업체들의 주가가 22년 상반기부터 1년간 장기 하락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파 확장으로 고정비가 상승하면서 내수 경쟁 심화와 실적 부진으로 성장 성과 수익이 모두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해외 실적이 고성장하더라도 워낙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 내수 기저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 같고요. 해외 실적 비중이 유의미한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섹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기관 수급도 최근 유입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ODM 업체 중에서도 해외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요 ODM 업체의 합산 매출에서 해외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년도 27%에서 올해 상반기 36%까지 확대됐고요. 올해 연간 해외 비중 42%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건기식 ODM 업체들이 아시아 생산 기지로 선택되는 이유는 현재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지리적 이점이 좋습니다. 성장하는 중국 쪽,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물류비 절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품질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신속한 제품 생산 능력, 여기에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도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캐파 확장으로 안정적인 생산 능력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산 파트너로 꼽히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품화 능력인데요. 단순히 주문해서 개별 인정형 원료를 통해서 신제품 개발을 적극 참여해서 고객사의 선택을 우선적으로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향 매출을 늘려가고 있는 코스맥스 MBT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동사는 한국, 호주, 미국에 이르는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고객사의 생산기지 역할을 해온 기업인데요. 특히 호주 공장은 대부분 중국형 수출 품목을 생산 중인데 주요 고객사인 스위스의 생산에서 모회사인 홍콩 HOTA와 직접 거래를 하면서 커버리지를 넓혀가고 있고요. 호주에서는 아메이차이나, 국내에서는 중국 현지 건기식 업체와 작년부터 센춤차이나의 물량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 성장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톡톡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익성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연결 영업이익 22년도 22억 원에서 올해는 152억 원, 내년에 270억 원대로 점프업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2분기 지역별로 국내 제품별로 고주파 RF 쪽이 판매 호조가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처 다변화와 소모품 매출 성장도 지속되면서 동사의 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역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올해도 상저하고의 매출 추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제품인 덴서티의 국내외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계절적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시해 동사의 ODM 판매 역시 하반기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익률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신제품 덴서티인데요. 올해 4월에 식약처로부터 장비와 소모품 4종의 허가를 취득을 했고 2분기부터 국내 시장의 제품 공개와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에는 미국 FDA 등급을 획득을 했고요. 미국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는 덴서티를 통해서 고주파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포텐자와 같은 해외 진출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출 비중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제품 덴서티의 국내 해외 판매 본격화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 이후 매출 성장의 가속도가 크게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포텐자의 중국 진출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 모두 반영을 해서 내년 영업이익 한 600억 원대 예상이 되기 때문에 YOY로 한 42%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EPS에다가 국내 피어 그룹들의 평균 퍼 한 25배 정도를 적용하면 현재 수준의 주가는 저평가 상태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신라인데요. 뭐 6허 수혜액 탑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한국행 그룹투어가 허용되면서 유커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전 그 그룹투어 형태를 고려했을 때 뭐 한 2박 3일 정도를 가정한다면 사전사업 면세 한 두세 개 정도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처럼 그룹투어가 진행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면세기업, 호텔신라라든지 현대백화점, 신세계의 수혜는 분명해 보입니다. 면세 미치는 실질적인 수혜 정도를 따지기에는 아직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수익성 개선은 분명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딸공들보다는 유커의 수익성이 훨씬 좋기 때문인데요. 사실 매출 회복은 기타 국가 관광 지역의 높아진 매력도를 고려했을 때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부합하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지만 없던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유커의 회복은 상당히 반갑고 면세기업의 수수료 믹스 개선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은 분명하다라는 판단이고 역시 면세기업 중에서의 1등 기업 호텔신라에 더욱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던 기업들은 전부 다 리오프닝과 좀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는 기업일 것 같기도 합니다. 미용 의료기계 쪽도 있었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코스맥스 NBT까지 만나봤는데 이 세 개 기업 가운데서 그렇다면 주가 탄력이 가장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고 보시고 또 주가의 흐름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지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종목들, 제시 메디컬이나 호텔신라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세가 좀 뚜렷했고요. 코스메스 MBT는 워낙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섹터인데 최근에 기관들이 해외의 그 ODM 쪽이 늘어나는 비중, 그다음에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의 어떤 건기식 사업이 성장하는 부분에 포커싱을 두고 동사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상승하는 업사이드는 코스맥스 MBT가 가장 좀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지금 전일 종가의 10% 정도 단기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